배추가 참 잘 크고 있네요. 오늘은 친구 산으로 산대 좀 채취하러 왔습니다. 산대는 몸에 옷을 탔을 때 특효입니다. 특효. 산대 한 뿌리만 먹어도 진물이 먹고 옷이 낫기 시작합니다. 제가 몸에 옷이 타서 잔대가 없었는데 마침 친구 산에 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산으로 잔대 캐러 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산은 벌목 허가를 받기 위해서 군청에 신고했습니다. 이 산은 다 벌목하고 이 산에다 임산물 재배를 할까 합니다. 친구가 저보고 이 산에다 임산물 재배를 하라네요. 영구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고. 야, 가을이라 꽃들도 피기 시작합니다. 어이야, 산초가 찔리네. 이는 흙은 보다시피 이는 자가 흙 같은 데는 도라지나 한기, 잔대 이런 것을 임산물로 심으면 좋습니다. 특히 한기 같은 데는 이런 데서는 잘 자랍니다. 도라지도 잘 자라고 잔대도 잘 자랍니다. 여기에다 산도라지 실어 뿌릴까 합니다. 드디어 보이네요. 멋지네요. 잔대꽃이. 잔대꽃이 이쁜데 이 앞에 또 이렇게 온나무도 한 그루가 자라나고 있네요. 이렇게 오타없고 나쭈꽃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앞에 옥나무가 잔대를 채취해야 되는데 또 딱 앞을 가로막고 있네요. 희한하게 친구산에 잔대가 많이 자라나네요. 여기도 또 잔대꽃이 이쁘장하게 피었습니다. 아따, 괜찮네요. 잔대가 역시 이제 잔대꽃입니다. 싹대도 괜찮고 오늘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채취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한번 캐볼까요? 이상일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이 잔대 쌀대인데 괜찮습니다. 야, 완전히 돌흙이다. 돌이네요. 돌 완전. 뭐야? 돌이잖아. 야, 넌 어째게 뿌리 내렸냐? 어? 와, 해도 막 깨지네. 아, 참말로. 이렇게 해서는 힘들겠네요. 제대로 해봐야 되겠습니다. 야, 내도가 특실하네요. 이상입니다.